400억 원의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도피 중인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 고급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검찰은 허 씨의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김인정 기자입니다.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내에 있는 카지노 VIP룸입니다. 외국인들이 모여 도박을 즐기는 왁자지껄한 카지노 한쪽 구석에 모자를 쓴 백발의 한국인이 여성 딜러와 단둘이 도박을 즐기고 있습니다.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입니다. 허 씨가 이곳을 드나든 것은 허 회장의 해외 도피 호화 생활로 국내 비난 여론이 들끓던 지난달 22일. 대주건설의 후신인 뉴질랜드 KNC 건설사에서 허 회장의 호화 생활을 전면 부인했던 다음 날입니다. 너무나 알라고 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기사 있잖아요. 거의 좀더 전문 나와서 우리가 좀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. 한편 허 씨의 국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은 일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검찰은 허 씨가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국적은 한국이라며 형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뉴질랜드 정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만약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허 씨의 영주권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한편 허 씨의 3월 귀국 설과 관련해 허 씨를 잘 아는 관계자는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허재우 씨가 현재 귀국을 위해 뉴질랜드의 집과 자산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.